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총이 심포지엄의 제목이 How can we treat the degenerative spinal stenosis using percutaneous endoscopy surgery인데, 그중에서 이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의 서지컬 인디케이션과 콘트라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에 대한 이 서지컬 인디케이션을 전체적인 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큰 제목에 맞춰서 내시경으로 맞출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가기 위해서 내시경 쪽으로 집중적으로 파고 스터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해봤는데요. 원래 이제 공식적인 언어가 영어와 한국어로 다할수 있다 그래서 준비했었는데 제가 좀더이 공부한 내용을 좀더그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의 이런 분류는 이제 나눠보면 히콘드로플라스틱 스테노시스 같은 콘제니탈 스테노시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이런 디제너티브 체인지에 의한 이런 어콰이드 후천성 스파이널 패널 스테노시스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의 분류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인에 따라서 센트럴이냐 아니면 레터럴이냐 아니면 포라미나 아니면 파라고 신드롬이냐면서 수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럼바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때 주로 이제 스테노시스가 발생되는 건 리거먼트 플라이브에서 띠크닝 되면서 스파이널 커널이 좁아지는 게 센트럴 스테노시스고 그다음에 그런 하셋 하이퍼트로피 때문에 이런 엔트리 존이 좁아져서 레터럴 리세스 쪽에 스테노시스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오는 포라멘이 좁아서 디스크 하이트로스와 함께 포라멘이 좁아지는 이런 포라미날 스테노시스로 세 개로 분류가 될수 있습니다. 같은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스파이널 패널 스테노시스와 레터럴 스테노시스, 그 다음에 포라미날 스테노시스를 어떻게 잘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냐가 결국 좋은 인디케이션을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또 분류인데 이 디스크 커널에서 센트럴과 엔트리 존, 그 다음에 엑시스트 존으로 나눠지는 부분으로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프로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 고려해야 될 점은 일단 스테노시스를 일으키는 그런 패스모폴로지컬 원인이 뭔지 분류를 해야 되는데 두꺼워진 것인지 아니면 파텟 조인트가 두꺼워진 것인지 아니면 오스티오파이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디스크가 동반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노비알 파셋 조인트 시스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제 스테로 리세시스처럼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 건지 고려를 해서 수술 방법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센트럴인지 아니면 레터럴 리세스인지 아니면 이 파셋 시스트인지 포라멘 스테노시스인지 정확하게 분류하고 거기에 맞는 엔도스코픽 어프로치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수술의 인디케이션은 일반 오픈 서저리와 인디케이션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모델에서 시비한 클라우디케이션 심ptom 있든지 아니면 시보드 인터피런스 라이트 사이드 있든지 아니면 뉴럴로직 데피시티 있든지 코다이크한 심ptom 있든지 모든 이런 증상이 따른 인디케이션은 오픈 서저리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컨벤셔널 이런 마이크로스코픽 디컴폴션이 처음에 시작되었다가 갈수록 이제 오픈 마이크로스코픽 엔도스코픽 그리고 리플엔도스코픽으로 바뀌면서 점점 수술의 필드가 좁아지면서 좀더 정교해지고 디테일한 방법으로 수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MIS에서도 초기에 이런 이 MED가 항상 많이 보편화되었다가 최근에는 이런 퍼큐튼이 엔도스코피로 인터라미나나 트랜스포라미나 어프로치가 대중화되었고 최근에는 이런 바이포탈 어프로치가 엔도스코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봐보면, 문헌을 보찰해보면, 기본적인 원칙은, 인터라미나 어프로치는 인터라미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를 다볼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하로 조이스틱처럼 움직여서 스파이널 커널을 여러 군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포라미나, 익스트라 포라미나 레이어에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트랜스포라미나 어프로치는, 트랜스포라미나 부위뿐만 아니라 익스트라 포라미널까지 접근해서 디컴프레션이 가능하지만 컨트롤 레터럴 쪽은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유니레터럴 바이포탈 어프로치는
여러 가지 이제 각 비슷한 개념으로 어프로치가 되는데, 이런 최창민 선생님이 발표한 이 저널에도 이런 그 바이포탈한 디포인트도 포티리어 어프로치가 있고 이스라프라민 어프로치 비슷한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엔도스코픽 디컴프레션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를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128편 정도의 논문이 관찰이 되었고, 여기에서는 주로 MED 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퍼큐티니스 엔도스코픽 디컴프레션을 찾았더니 약 33편 정도의 문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을 찾아보고 분류를 해봤더니 33편 중에 약 바이포탈 논문이 한 4편 정도, 하나 유니포탈 인트라미널 어프로치가 약 7편, 그 다음에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가 15편, 그리고 나머지가 7편 정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에서 이런 포라미널 스토네시스에 디세토빌 하면서 많이 포라미널 플라스를 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논문이 많았고,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가 포라미널 스토네시스에 대한 치료에서 가장 빨리 시행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발췌한 논문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를 통해서 포라미널 스테노시스를 치료했던 문헌인데요. 각각 이 포라멘을 이런 그 NT존, 미드존, XT존으로 나눠서 경기를 해서 그런 위모와 드릴을 이용해서 포라멘을 넓혀주는 방법으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강의를 하시겠지만 안영훈 선생님께서 이런 포라미널 스테노시스에 대해서 엔도스코 포라미톰을 시행한 문헌이 있는데요. 랜딩을 하고 넌루핑을 한 다음에 엑스인 더블 디컴프레션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포라멘 스테노시스가 잘 디컴프레션 된 사진과 함께 보고를 하셨고, 결과도 아주 좋은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은 2016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이런 포라미나 엔도스코 어프로치 중에서 스프라 패드킬러 어프로치 통해서 레터럴 리세스 스테노시스를 수술했던 게 있습니다. 좀더그 엔도스코피 어프로치 각도를 이런 포스테리어 쪽으로 돌려서 서브라 슈페리어 아티큘라 프로세스 아래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페디컬 안쪽까지 밀어줘서 레터럴 리세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에 레터럴 리세스 쪽이 넓어지는 상태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어프로치는 이제 김현 선생님과 제가 이 하이그레드 마이그레이션 디스크를 제거해서 어프로치라는 방법으로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응용해서 레터럴 스테노시스까지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확장을 시켰고, 최근에도 이철우 선생님이 발표한 포라미나 플라스틱 어프로치 방법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레터럴 리세스 시스템에서는 이제 포라미나 통해서 트랜스포라미나 어프로치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논문이 있었고요. 방법은 안용 선생님이 발표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포라미날 트랜스포라미나 벤트랄 파세텍토미에 대한 논문이 이런 포라미나 스테노시스와 레터럴 스테노시스가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으로 보고가 되었고, 결국에 이제 그 엔도스코피의 최종 목적은 인터라미나 어프로치와 트랜스포라미나 어프로치를 결국에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저희가 목표하는 바가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포라미나 플러스를 통해서 인터버티브라 포라멘이 확장된 부분을 보이고 있고, 엑신 더블로트가 디컴프레션 되고, CT상에서도 스프라 아티큘러 프로세스를 제거하면서 포라멘이 크게 확장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센트럴 스테노시스도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찾아봤는데 딱한 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 논문에서는 이런 드릴을 이용해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를 통해서 컨트롤 아테랄 슈페라티클로 프로세스까지 제거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수술 후 전후 사진을 CT를 찍었는데, 정확하게 이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디컴프레션은 아니지만 수술하고 난후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나오는 논문이 스파이널 퓨전 후에 이런 포라미나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트랜스포라미나 어프로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닥터 오스만이 엔도스코피 트랜스포라미나 어프로치를 통해서 인터바디 퓨전을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케이지를 삽입하는 기구를 써서 수술을 보고받았고, 역시 결과는 만족스럽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라미나 어프로치를 통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에 대한 수술에 대한 논문인데요.
김현수님 아까도 그 잠깐 보였는데 김현수님 발표하신 그런 인테라민 어플을 통해서 반대쪽 접근을 하고 또 유니레터럴까지 같이 디컴포트 해주는 방법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커브드 프리어로 옐로 리그먼 디테치를 하고 양쪽 컨트롤 레터럴, 유니레터럴 양쪽으로 옐로 모터를 제거해서 디컴포트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술 후에 신더볼트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결과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드리고요. 디컴프레션도 센트럴 스테노시스가 잘 디컴프레션된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치 문안에 있는 사진입니다. 바세 시스트도 같은 방법으로 인트라민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결과는 좋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엔도스코픽 컨트롤 레터럴 포라미널 스테노시스와 그 레터럴 리세스 디컴프레션을 같이 해주는 방법으로 이런 그 더블 워킹 채널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을 소개가 하였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하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술 결과는 좋았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예, 문헌이 나왔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런 이 트랜스 포라미널 어플을 통해서 보통 포라미널 스테이션이 해결되는데 이 문헌 이후로는 이제 컨트롤 레터럴 어플을 통해서도 인트라미널 어플을 통해서도 이제 트랜스 포라미널 스테노시스와 레터럴 스테노시스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문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장단점을 서로 그 비교를 같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헌에서는 인트라미널 어플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이런 컨트롤 레터럴 파세 스페어링 서브라이비나 엔도스코픽 포라미너톰이라는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드릴을 통해서 반대쪽 슈퍼라티컬 프로세스를 넓혀진 방법을 수술하는 방법이 보고되어 있고 또 박철웅 선생님께서 비슷한 방법으로 컨트롤 레터럴 인터라미나 키홀 어프로치라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셔서 이제 그런 워킹 채널을 변형시켜서 수술을 쉽게 하는 방법으로 반대쪽 레터럴 리세스와 포라미널 디컴포지션 방법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상 보면 이렇게 레터럴 리세스 스테노시스가 디컴포지션에 소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바이포탈에 대한 문헌들인데요. 이 용어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리게이션 스피드 디컴포지션 라이노톰이라 해가지고 바이포탈을 이용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한 것이 보고가 되었고 이것도 역시 같은 방법을 수술하고 결과가 좋다고 보고가 되었고 또 최근에 엄진아 선생님과 허동화 선생님이 발표한 이런 UV를 통한 디컴포지션, 스페셜 디컴포지션 논문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양쪽으로 잘 디컴포지션 소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창현 선생님이 또 BES, BES라는 바이포탈 스페셜 서저리라는 UV와 같은 개념의 수술을 같은 방법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테리어 어플을 통해서 이런 센트럴 스테노시스를 제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익스트라 포라미널 어플을 통해서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까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태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게 또 같은 이 투포탈 엔도스코피 디컴포지션이라는 논문이 또 최근에 아시안 스파인 저널에 또 있어서 그 비슷한 개념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헌을 고찰을 해보고, 그러면 이 제 그 주제에 맞게끔, 이런 이 럼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에서 이 엔도스코픽 디컴포지션 할 때 어떤 게 가장 좋은 서저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방법을 유니포탈 인터라미널을 할 것인가? 유니포탈 트랜스포라미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바이포탈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런 아나토미컬 스트럭처에 따라서 이게 센트럴 스테노시스냐, 아니면 레터럴 스테노시스냐, 아니면 포라미널 스테노시스냐, 아니면 파라우 신드롬이냐, 거기에 맞춰서 어프로치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언급된 논문이 이런 2017년에 저널 인베스티먼트라는 이런 논문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럼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크게 이 포라미널 스테노시스, 레터럴 스테노시스, 센트럴 패널 스테노시스가 있는데, 그 중에 포라미널 스테노시스는 트랜스 포라미널 APLD가 수술할 때 유리하고 그 다음에 레터럴 리세스 스테노시스는 인터라미너 어프로치가 그리고 센트럴 패널 스테노시스는 인터라미너 어프로치가 유리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까 그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김영선 선생이 발표한 논문에서 이런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와 이타라미널 어프로치에서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러닝 커브는 아무래도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가 익숙하기 때문에 좀더 짧고 그다음에 이런 그 서브 아티큘라 리전의 이런 레터럴 리세스의 디컴포지션은 오히려 할 때 이런 그 인터라미널 어프로치가 좀 더 유리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 포라미널 어프로치는 당연히 포라미노토미, 트랜스 포라미널 어프로치가 훨씬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디스코니아에서는 소프트 티슈일 경우는 트랜스 포라미널 어프로치가 유리하지만은 카시파이드에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디젠티브 질환이 있을 때는 인터라미널가 유리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수술 방법은 비슷한데 로컬과 에피두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이 장단점을 서로 잘 비교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수술에 대해서 좀 문헌 고찰을 해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센트럴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인터라미널 어프로치가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보다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레터럴 리세스 스테노시스는 인터라미널 어프로치나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EB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바세 조인트 시스트는 인터라미널 포라미널 어프로치와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 위비가 다 동일하게 비슷한 것 같고, 포라미널 스테노시스와 그다음 파라오 신드롬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가 좀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컬 어네세시아를 한다는 장점에서 인터라미널, 트랜스포라미널은 유니포탈라는 경우는 제너럴 하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지만은 위비 같은 건 제너럴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범포탈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트라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콘트라인디케이션은 이제 아마 오픈 서저리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빌리티가 있다거나 스폰딜리스테스가 있다거나 스콜리시스가 아주 심한 경우나 상대적으로 이제 임팩션이나 이런 오스티오포로시스가 있어서 프랙처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콘트라인디케이션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콘트라인디케이션 제 경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그 스콜리시스가 심해서 세이프티존이 적은 경우는 어프로치할 때 엑스틴 너브 루트 인저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트라미나 다른 어프로치를 사용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환자는 약간의 마일드한 리세시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 엔도스코픽 디컴퍼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술 전에 이런 파세 조인트에 플루이드 컬러션이 있어서 수술에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술한 후에 아니나 다를까 리세시스가 진행이 심해져서 결국 퓨전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른 케이스인데 이 환자는 이 컴프레션 프랙처로 집안 오스티오포로틱 컴프레션 프랙처에 있었던 환자인데 이런 포라미널 디컴프레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포라미널 디컴프레션 시행하였는데 엔도스코피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환자가 수술 중에 큰 통증을 느꼈고 나중에 MR을 찍었더니 버스팅 프랙처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수술 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 포라멘이 어느 정도 디컴이 됐지만 이미 프랙처가 돼서 오히려 환자분이 더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퓨전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제 이 제가 골프를 잘못 치는데 골프 그 유명한 사람 중에 바이런 넬슨이라는 분이 좋은 굿 샷이란 것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샷을 치는 것이 굿샷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따르면 이런 수술하는 방법이 이런 유니포탈이나 이런 유니포탈에서도 이런 트랜스포라미나 인터라미나를 보조할 것이냐 아니면 바이포탈을 사용할 것이냐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자기의 그런 경험과 테크닉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 어떻게 어디를 정확하게 병변을 제거해 줄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어프로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이고 어프로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간 감사드립니다. 질문 한번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Can I give a question? Maybe we also submit some spine sensor combined with instability and support your research, but some doctors also doing the compression, but maybe your case is showing us some aggravation of instability. But many stable cases cannot avoid the aggravated endoscope compression.
But if you make a first meeting before teaching, how can you decide the fusion or endoscope compression? I like minimal invasive surgery. So first choice is the minimally endoscopic decompression. However, this is the first time after endoscopic surgery instability. So however,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ill endoscopic surgery or a fusion. So, but it is important that we should know the mild instability case after surgery, it will be aggravated. So I always explain to patient and after endoscopic surgery, you need another second operation, the fusion.